아, 제가 생각하기에 여령기가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그것도 좋은데 일단 범위로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여러 가지 악몽에 걸려서 얘네를 한 대씩 한 대씩 때려가지고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거 좋은데 그보다도 이런 게임은 보통 게임은 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시면은 드라군이나 이런 거 컨트롤 하면은 점사 해가지고 무빙샷 해서 이렇게 잡죠. 그렇네.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이, 아니까 그러니까 견이래. 저 여령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쓰고 있는 방식처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여령기를 가장 쓰는 좋은 방법, 쓰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령기가 처음에 악몽을 걸어. 그다음 여포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포는 일반 공격을 두번 한단 말이야. 분노 공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때린 애들 일반 공격 해주면 여령기가 한번더 때려주거든. 애니메이션 요쪽 때리지만 3마일을 때렸어. 그럼 피가 이렇게 많이 깎여줘. 그럼 한 놈씩 점사해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이제 되려면은 뭔가 일반 공격 시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 느낌이라서. 아, 사실 여포는 이제 몸빵도 중요한데 이제 초선이 같이 쓰게 되면 피가 두 배가 되는 효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제덱 얘기를 또 계속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여령기가 세게 쓸 텐데 나중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보죠. 어떤 애들이 좋을까? 일단 얘네가 총나라 3명이다. 총나라 3명이야. 총나라 3명으로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황월령이라든지 이건 좋을 것 같아. 황월령은 나쁘지 않죠? 총나라의 시너지가 있으니까. 아니요? 유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령기랑은 얘네랑은 따로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초 제갈량 좋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덱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자체가 나중에 이벤트가 있어요. 그 낭만 이벤트가 있어요. 낭만 이벤트로 돈을 안 써도 저한 신화 3성까지는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으니 신화 5성이 가능해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 연구 구매 180 조각도 있고. 조금 안 되면 환성 투자해서 구매하면은 이 좋은 신화 5성은 가능하거든요. 이 조운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쓰는 이유는 로얄이라는 무장이라서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구할 데가 없는데 조만간 이제 한달 정도 안에 한달 정도 안으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황홀령이 막 엄청 필수다. 이건 또좀 아닌 게 황홀령 정말 좋은 무장이죠. 촉박이라는 CC기도 있죠. CC기가 있는데 지금 요즘 유관장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관장이 이거 상태 이상기가 이제 50% 면역이라서 이게 좀 짜증나긴 하더라. 요런 게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지금 메타에 대비해서는 황홀령보다 좀 다른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요거 3마리만으로도 좀 완성이야. 요거 완성인데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유지력을 챙겨주는 것도 괜찮겠죠. 유지력 챙겨주는 게 좋은 게 이제 뭐 파타와 자자 정도 생각나는 거는 파타와 자자 아니면 그냥 유관장이 가장 베스트지. 유비 관우 장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덱이 이렇게 가는 게 네임 밸류상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여름기를 투자를 좀 하셨는데, 아, 많이 투자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픽업이 됐으면 여름기 무조건 이거 신화 5성인데, 조각은 되는데 혹시 각성석이 부족하신가요? 저라면 덱을 두 개를 나눌 것 같아요. 여름기는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댓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뭐 과금 이제 한 2만 원 정도, 과금 2만 정도 하는 사람이고, 과금 액수를 여기서 볼수 있다더라고요. 이게 얼마 과금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요 정도 됐습니다. 예, 도시락 몇개 사가지고 이제 소원 뽑기로 몇개 받은 상황이라서 아주 소과금 아주 적게 했습니다. 요 정도 남은 상황, 한번더 사이클 안 돌았고. 8개 정도 샀네요. 도시락 8개에다가 뭐 초반 구매 몇개 했는데
저는 지금 덱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지 않아요. 열연기, 견이, 여포, 왕이, 초선, 제갈량.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뭐 마지막 세팅이다. 제가 뭐 엔딩이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열연기 견이, 그다음에 여포를 앞에 세우고 왕이, 초선, 제갈량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일단 제거덱 소개를 좀 하자면 711만 투력 정도에다가 지금 무능충로권 뭐 200등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시면은 200등 마지막이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전투력이. 이분들이랑 뭐 비슷하진 않지만 바로 하위권. 800만도 있으시네. 암튼 지금 전투가 뭐 800만, 900만 이런 분들이랑 전투가 붙고 뭐 860만한테도 이기고 이렇게 200만 차이라도 이기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제가 이 정도로 이기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 일본인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챙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여령기의 어떤 악몽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 다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 지금 여포가 제가 이제 노시나 여포는 균열 나야 됨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것도 괜찮구나 라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왜 내가 암열에 났냐? 여포를 암열에 나온 이유는 있어. 여포가 암열에 있으면 좋은 점. 일단 빠르게 일반 공격을 해서 열연기의 악몽을, 이게, 크네. 열연기의 악몽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죠. 여포 같은 경우가 얘는 범위로 일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을 여포가 내 앞에 있는 애를 때렸지만 열연기가 악몽 걸린 애는 한번더 때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몽 같은 경우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일반 공격 시 15%의 데미지를 줍니다. 최대 체력 HP 15%를 주는데 다른 애가 때려도 여령기 한번더 일반 공격을 하죠. 생각해보면은 여령기가 그 왕이도 얘기를 드릴게요. 왕이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부분도 자, 일단은 여포가 암열에 나가면 좋은 이유는 요겁니다. 빠르게 공격해서 할수 있다. 그리고 일반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격이 있어요. 반격을 한다. 반격도 물론 범이다. 이렇게 해서 여포를 암열에 세웁니다. 근데 말씀하셨죠? 여포가 암열에 서면 얘는 여자도 아니고 여성 덱인데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니라서 빨리 녹아요.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덱의 컨셉은 뭐냐? 이 덱의 컨셉은 본프레레예요. 올공 덱이에요. 올공 덱. 초반 러시 덱.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좀 이제 수비형으로 뭐랄까 밸런스도 잡으면서 여령기의 퍼센티지 딜을 노렸다면 이제 환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이 조합을 이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경주님 그거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제 얘기 끝나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때 물어보시면 봐드릴게요. 일단 제 얘기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 러시 덱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게 해봤더니 잘 돌아가요. 결과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 등수도 괜찮고 승률도 괜찮아요. 800만, 900만, 900만까지는 이겨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200만 차이 나는 분들 많이 이기고 그럽니다. 괜찮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덱의 이제 핵심은 초반 러시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여포의 압력을 섰다라는 거죠. 일반 공격을 자주 할수 있게. 여기서 이제 이런 포메이션이 등장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갈량을 빼고 지금까지는 제갈량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에서는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분노 생성을 억제하고 그 타이밍을 뺏어서 내가 빠르게 이제 그 타이밍을 한뭐 2, 3턴 안에 상대를 한 2, 3명 잡자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상대가 분노 억제를 해도 분노를 많이 채워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장춘환을 넣을 거예요. 장춘환은 이제 신화 5성이 되면은
이 여령기와 또 악몽이 시너지가 나오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춘하는 일반 공격을 가장 HP가 낮은 적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령기가 악몽을 묻혀요. 그다음 여포가 일반 공격을 함하죠. 그러면 여령기가 또 일반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 15% 벌써 30%가 1턴 여포쯤부터 벌써 시작이 돼. 30% 까였어요. 체력 체력이. 그다음 왕이가 또 일반 공격을 하죠. 그러면 15% 15% 60%가 1턴 4번 자리까지 했을 때 까입니다. 이해되시죠? 30% 30% 이쯤 되기까지 상대가 뭐 힐을 할 수 있겠어요? 힐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나마 일단 보현사 정도? 보현사는 이제 아군이 일반 공격하면 그 대상이 힐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야.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가 이만큼 차일 리가 없어. 왜냐면 첫 턴에 분노가 차는 애들은 유관장 말고는 돌격형 무장인데 보현사는 돌격형 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여기다 이제 장춘하까지 나온다면 장춘하까지 30% 하면은 30, 30, 30 해서 90%예요. 왕인은 저는 전설 5성부터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 어떤 핵심은 전설 5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렸어요. 여포가 압렬에 있으면 좋은 점은 이렇다. 그래서 그나마 버티기가 가능한 건 초선과 이제 결속이 있기 때문에 HP 공유가 돼서 피가 두 배다. 그래서 한 두세 턴은 버틴다. 결국 세 턴은 버티는 게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견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견이가 이제 아직은 제가 환물을 안 껴줬지만 견이가 뭐 신화 5성이 되면은 피해 감소를 또 주위 옆에 있는 애들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요걸 생각했을 땐 여포가 압력이 있어도 나쁘진 않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정도고 여포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초반 러시기 때문에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반 러시이기 때문에 여포가 죽을 걱정하는 것보다 상대를 녹이는 거죠. 상대를 그 전에 녹이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 여포 왕이 이 장춘하로 넘어가는 일반 공격 이 퍼센티지 벌써 90%예요. 이 정도면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30%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격치 15%가 이것만으로도 90%인데 플러스 일반 공격 데미지도 있을 거고 악몽 그 분노 그러니까 뭐 여령기에 분노 공격 데미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포의 분노 아니가 그러니까 뭐야 반격 데미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면 상대는 무조건 하나가 죽어 있어. 여령기 써보신 분 아시죠? 한 놈 죽으면 다음 놈도 죽어요. 그죠? 다음 열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사실 장춘하가 보통은 장춘하한테 가기 전에 왕이한테 가면 일단 죽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초선한테도 일반 공격이 되면 얘도 이제 2번 상대 2번한테 또 30%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도 괜찮죠.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하시길 이제 그 여령기의 악몽이 이제 번져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으면 좋은데 아 막 진짜 너무 필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여령기에는 신화 5성 저 한무를 써야 돼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충분히 좋다 생각합니다. 점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무 5성이 되면은 이게 번져 나간다라고 적혔죠. 이게 랜덤으로 인접 무장에게 한 명에게 번져 나가기 때문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 여포가 이제 같이 있으면은 전체 범위 엎트리기가 되는 거죠. 여령기와 이 여포의 시너지로 악몽이 얘는 여포는 이제 일반 공격도 범위고 분노 공격도 범위고 반격도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묻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일반 공격 추가 공격 반격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분노는 되는 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포는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거죠. 전이보단 채문이 댕감 한무 채문이는 아직 한무가 안 나왔어요. 육삼님. 지금 우리 서버는, 채문이는 한무가 아직 안 나왔고, 채문이의 댐감 자체도, 글쎄요. 채문이 댐감은 피가 가장 높은 애한테 댐감을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견이가 확실히 좋은 게, 견이는 이제 더 탱키예요. 탱커로도 쓸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 견이부터 좀 얘기를 드릴까요? 일단 여포를 얘기 드렸고 여령기야 뭐 이제 뭐 여기 되게 핵심이니까 악몽을 퍼뜨린다 라는 점에 있어서
얘는 핵심이야. 그럼 견인을 가시죠. 견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견인,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덱에서 핵심은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기에 여령기, 견인, 여포, 초선, 장춘하는 이 덱의 컨셉에 있어서 무조건 가져가야 될 무장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고 이제 남은 자리 하나가 왕이 혹은 다른 거. 근데 저는 마초가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무장의 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요. 마초. 그 다음에 감령. 그리고 일단 제갈량 정도까지. 제갈량은 근데 이제 상대의 분노를 좀 억제하는 건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으니까 넣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딜이 좀 강력한 애들이에요. 마초 감령은. 이 자리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이 왕의 자리, 이 자리, 4번 자리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왕의가 가장 베스트다 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 왜냐면 여령기가 악몽을 쓴 다음에 여포가 해가지고 30%, 그 다음 왕의가 이제 30%를 넣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얘가 핵심인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 계속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견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까먹을까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왕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 여자 무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리 4번 자리 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바로 초선 때문이에요. 초선이 시작하면은 시작 시 두 명에게 분노, 그러니까 뭐야 저기 매혹 걸죠. 50% 확률로. 요거 걸리면은 이 덱에 있어서 가장 뼈 아픈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매혹이 걸리는 거. 지금 보시면 이 남자 무장이 여포 제갈량이란 말이야. 초선은 이 남자 무장을 우선적으로 이 매혹을 걸기 때문에 여포와 제갈량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무조건 걸려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포가 이 덱에서 핵심이다. 30% 달게도 하고 여러가지 분노 범위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신화로 각성하게 되면은 여포는 이제 상대에게 치료 감소 효과까지 줘요. 이 덱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반 러시인데 상대가 힐로 다 채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요런 게 문제였는데 일단 여포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무장이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매혹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 네 번째에는 그래도 남자가 아니면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여령기가 때리고 그 다음 왕이가 때리기 때문에 30%의 딜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초선 때문이라도 왕이를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왕이가 좋은 이유 왕이는 그 크리티컬 데미지를 많이 올려줘요. 20%도 올려줘요. 아군 전체에게. 아무튼 조건이 없어 얘는. 조건이 없이 올려줘요. 예, 패시브 전투 입장 시 아군 전체의 치명타 피해가 20% 상승.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위나라 무장에겐 2배 뭐 이런 거 있죠. 결속도 위나라 결속이 있어갖고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결속 아까운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 결속을 커버할 정도로 이 시너지가 좋아요. 왜냐면은 여령기와 여포와 장추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티컬 확률이 엄청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딜량 20% 상승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 요거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많이 검증을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마초도 써보고 감령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아 이 왕위가 가장 승률이 좋았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일단 초선한테 걸리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여령기와 여포의 딜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피가 적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았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다면 아 제갈량과 이제 더불어서 뭐 황충 정도도 있겠네요. 황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물을 끼게 되면 상대 HP가 35% 이하면 그 분노 스킬을 써가지고 상대를 이제 데미지를 줘서 마무리 일격을 넣을 수 있죠. 이런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 무장보다는 여성 무장을 넣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여성 덱이잖아요. 여성 덱. 초선이라든지 견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여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 효과. 아 그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초선 같은 경우에도 아 견이었나? 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군의 크리티컬 확률을 높여주죠. 아닌가? 초선이었나?
잠시만요. 감사드립니다. 받는 피해랑 아 크리티컬이 어디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어디였지? 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여기 있네요. 신화 삼성 때 치명타율. 근데 여성은 두 배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치명타를 많이 섞어 쓰는 덱이기 때문에 왕해가 전 제일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뀔 수 있지. 아까 뭐 말씀드릴 나중에 말씀드릴 대교라든지 이런 대교가 이제 환무가 등장하게 되면은 자리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물론 대교가 들어가도 왕리도 정말 좋은 시너지를 갖고 있죠. 대교도 이제 크리티컬에 기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왕이 추천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왕이 쓰시네요? 왕이 좋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왕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태 나쁘지 않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덱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견이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없죠. 일단 견이는 여성 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초반 러시 덱이지만 버텨줄 친구가 필요해요. 버텨줄 친구가 필요한데 얘는 확실한 탱커예요. 진짜 미친 탱커. 얘가 막 단일로 단단하냐 이건 아닌데 이 방어력이 높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연호라는 효과와 더불어서 여성은 이제 남성 무장의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성급이 낮은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포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견인은 이 확실한 탱커다. 확실한 탱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은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까 보시면 치명타 확률도 주고 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빠지면 안 되는 섭섭한 빠지면 섭섭한 친구 환무도 있다. 환무도 있음. 아 야호님 여포. 아 근데 저도 그 여포를 지금 성급이 일부러 낮게 지금 저는 좀 성장을 자제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견이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냥 무조건 써야 돼요. 견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확실한 탱커인데 사실 이런 탱커들은 여러분 게임들 해보시면은 도발 같은 게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전상향이나 대사자나 하우연이나 이런 애들처럼 딥라인 녹이는 애들 만나면 탱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견이가 이제 여령기랑 같이 있으면은 탱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령기는 환무 효과로 인해서 초반 2턴 동안 안 맞잖아. 대상이 이제 지정이 안 됩니다. 공격 대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2턴간 견이가 맞아줍니다. 옆에 있는 견이가 맞아줘요. 견이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맞아요. 견이는 무조건 쓰는 게 맞습니다. 여성댕 핵심. 여성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더 그렇게까지 해서 견이 여포. 아 여포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각성 순서 알겠습니다. 지금 각성 순서 그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뭐 초선도 뭐 여포랑 있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매혹도 좋고 다 좋다. 지난번까지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무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각성 순서와 뭐 성장 방법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 환무도 어떤 게 우선일지 순서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 자질구레하게 뭐 전혼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뭐 장비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또 뭐가 있죠? 잠깐만 정리 좀 해보자. 뭐 나중에 보면 뭐 무장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을 테니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주제를 하나씩 또 잡아가지고 또 안전판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 내용 이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성 순서와 성장 방법 일단 각성 순서와 어떤 픽업을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사실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저는 얘기한 대로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령기 올인이에요. 여령기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여령기는 함모를 끼고 나서부터가 정말 강력해지기 때문에 여령기예요. 얘도 각성 순서 1번 여령기. 이거에 어떤 이견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초선과 견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초선과 견이 자체가 이 신화 효과가 정말 좋아요. 상대한테 분노 감소, 저항 감소와 분노 감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감소 2배 이런 거 좀 버텨주는 거를 좀 더 시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좋고요. 이 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 감소 효과를 많이 증가시키고 치명타율 증가, 딜량 증가 이런 걸 이제 그냥 패시브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령기 이 덱은 여령기 올인 덱이기 때문에 초선 그러니까 초반 러시이기 때문에 이 뭐 여포라든지 이런 애들이 데미지가 높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이나 여포나 신화가 아니어도 잘 싸우고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여령기의 15% 악몽 데미지가 똑똑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데미지가 뭐 데미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데미지가 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200만 높은 사람도 이기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풀어만 간다면 여포가 메우기 안 걸리고 한다면은 1턴 안에 잡아요. 1턴 안에 한 놈을 잡으면은 이 여령기 덱을 상대해보거나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놈이 잡힌 순간 두 놈, 세 놈 잡히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바로 끝납니다. 왜냐면은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1번, 4번만 앞라인 얘를 때릴 수 있는데 2번 앞에 있는 애는 1, 2, 4, 5번이 때려요. 같이. 그러면 15%가 아니라 30%, 30%, 30%, 30%야. 얘는 15%네, 그죠? 여령기는 15%, 30%, 30%, 30%. 악몽을 때렸을 때, 그죠? 무조건 죽는 이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힐을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여포까지 있어. 여포는 이제 또 30%가 보장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딜이 아주 높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딜러 애들이 딱히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덱에서는 요것만 하면 돼요. 얘네까지만 신화를 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그래도 각성석이 남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여포를 다시는 게 좋아요. 여포에게 각성석은 어떤 의미냐? 그냥 치료 감소요. 치료 감소예요. 치료 감소. 여기 보시면 요거 신화 효과가 치료 감소가 10% 감소. 이게 최대 30%까지 이제 중첩이 되는 거니까. 얘는 또 때리는 경우가 여러 번 때리기 때문에 첫 턴 만에라도 금방 때릴 수 있으니까 이 30%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디버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얘는 딱 치료 감소예요. 딜 목적이 아니야. 이미 여령기만으로 이 딜은 충족이 됐어. 그죠? 여령기를 5성을 빨리 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최우선입니다. 환물을 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선 견인은 3성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가 견이가 이제 5성이 되면 환무가 되기 때문에 네, 초선 3성, 견이 3성 하고 줄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되나? 이렇게 되고 여포 1성까지만 하세요. 1성까지만 하시고 거의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조각이 이제 완성이 되신다면 견이 3, 5성을 다치는 게 좋겠죠. 견이 5성을 달아서 산물을 껴줍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단단한 견이가 되겠죠. 아군도 정말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끝인데 남으실 때 5번, 6번이 이제 장춘화와 왕위의 신화 뭐 등등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장춘화 왕위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장춘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신화 5성이 돼야 저 스킬을 얻기 때문에 먼 미래죠. 사실 일반 공격 타겟을 적군 HP 비율을 가진 이게 핵심이긴 한데 장춘화를 쓴 이유가 요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장춘화를 픽업으로 놓고 있고 계속 뽑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전설 4성이에요. 신화 5성 되기까지 꽤 걸립니다. 이거 그냥 이제 뭐 순서를 1, 2, 3, 4, 5로 해놨지만은 좀
공기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공기적으로. 이것도 같이 하시면서 조각은 장춘화를 픽업해서 모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춘화가 신화가 되면은 제갈량이랑 교체. 이때 제갈량과 교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성석의 우선순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성석은 매우 부족한데 가금로 아닌 이상 당연한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주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시면 됩니다. 이 덱의 가장 최우선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되시면은 2번까지만 충족하시면은 그냥 쓸만함. 여러분도 200만 전투력 차이도 이기는 경우가 분명 나옵니다. 저가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딱 이 상태거든요. 제가 이 상태인데 뭐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뭐 똑같은 덱을 쓰신다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겠지. 그죠?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초선견이 신화 알성이에요. 그럼 이제 뭐 다음 주 되면은 삼성 가능하지. 조각 되는 대로 하세요. 요거는 뭐 우선순위 없다고 봐요. 얘가 삼성 돼도 좋고, 얘가 삼성 돼도 좋고. 조각이 뭐 되는 한, 여유가 되는 한. 근데 이게 이제 초선 같은 경우는 전설 무장이고, 견이는 이제 얘는 희귀 무장이라서 생각보다 견이 5성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견이 조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4번 효과가 나오기보다 5번 효과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 이거는 다른 경우구나. 그러니까 4가 아니라 이거 5가 아니라 4-1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장춘화 신화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봐요. 5번이 이제 뭐 왕의 신화 정도가 아닐까. 물론 뭐 이제 뭐 사성 가는데 박성석이 남아. 그럼 왕의 신화 한번 해줄 수는 있잖아, 그죠? 신화 한번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유두리 있게 같이 병렬적으로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순이다. 일단 이 정도만으로도 쓸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조금씩 맞춰달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도 각성성만 있으면 지나간다. 그 정도면 이제 하나 정도는 신화 1성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우선순위는 조금 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픽업 순서는 대충 나오죠. 여령기와 초선을 이제 픽업 우선순위로 넣어놓고 여령기 신화 초선 여령기 신화 5성 만들면 이제 여포로 픽업을 초선 여포로 가다가 초선 3성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장춘화로 가시고 이제 그러면 초선과 장춘화로 픽업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내려오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각성 순서와 픽업 순서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